엑스포츠 뉴스 대전 조은혜 기자, KT 위즈 장성우가 데이비드 헤일상. 데솔로 홈런을 쏘아올렸다. 장성우는 11일 대전 하나생명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KT와 한화의 시즌 12차전 경기에서 선발 포수 및 8번 타자로 출전했다. 이날 장성우는 팀이 1에서 0으로 앞서 있는 2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 하나 선발 헤일을 상대로 볼카운트 3볼에서 1스트라이크에서 시속 149km 직구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자신의 시즌 10호 홈런으로 2015년 13홈런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 장성우는 지난 2일에도 헤일을 상대로 홈런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장성우의 홈런으로 KT는 2회 현재 2에서 0 리드를 잡았다. unhwe@exportsnews.com 사진은 엑스포츠뉴스 DB 모바일 안경 구독하기 한경 라이브 유 스레빗 연예 글빵 한경.com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